어쩐 영문인지 친구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아이들. 그리곤 친구에게 10번 연속으로 빵점 받은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냐고 묻는데 범인은 바로 비실이. 친구는 억울하다면서 소문을 없애는 도구를 달라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소문을 없애는 도구는 없지만 대신에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내는 도구는 있다고 합니다. 씨앗 하나를 꺼내서 땅에 묻으면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데 꽃이 피기 전 내고 싶은 소문을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실 10번 연속 빵점이 아니라 9번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친구의 소식을 담은 씨앗이 바람에 날리면서 온 마을로 퍼지죠. 금세 친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아이들. 10번이나 9번이나 매한가지지만 친구는 만족한 것 같네요. 그 후 비실이에게 복수해야 한다면서 꽃씨를 사용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사실이 아닌 헛소문을 꽃씨에 담아서 퍼뜨리는데 비실이가 목욕 전에 배꼽 춤추고 아직도 젖병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기레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실력으로 비실이에게 복수하는데 사실이 아닌 헛소문에 한순간에 놀림거리로 전락한 비실이. 친구는 곤란해하는 비실이를 보면서 재미있어 하죠. 그 후 친구는 소문 꽃씨에 이슬이가 친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도라에몽이 걱정하면서 그런 소문은 내면 안 된다고 말리지만 이미 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소문이랑 섞이면서 친구만 바보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소문을 퍼뜨리는 도구라니 사용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대참사가 벌어지겠네요. 오늘도 만나자마자 친구를 괴롭히는 퉁퉁이. 친구는 공중에 내팽개쳐져서 흙바닥에 구르는 꼴이 됩니다. 도라에몽은 당하고 온 친구가 불쌍하다며 똑같이 던져주라고 하는데 친구가 도구를 달라며 주머니를 뒤지자 몸을 비비꼬는 도라에몽. 오야. 어쩔 수 없이 직접 도구를 꺼내주는데 착용하기만 하면 몸에 닿기만 해도 상대를 날려버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검은 띠를 착용하고 고맙다며 도라에몽을 안아주는데 그 순간 벨트가 무지갯빛으로 번쩍하더니 도라에몽을 날려버립니다. 그 후 퉁퉁이에게 복수하러 길을 나서는 친구. 하지만 퉁퉁이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빈 캔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지나가던 이슬이가 괜찮냐며 친구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데 다시 한번 벨트가 빛나더니 이슬이를 날려버리고 이슬이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친구를 나무라던 선생님도 친구의 어깨를 만졌을 뿐인데 이런 꼴을 당하게 되죠. 이 도구는 친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 내팽개쳐버리는데 사람뿐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되는지 공터에 토관을 날려버려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무를 쓰러뜨리는가 하면 친구 피지컬로는 절대 불가능할 일들을 해냅니다. 그 후 어쩌다가 강아지가 벨트를 차게 됐는데 강아지가 도라에몽의 코를 만지자 벨트가 다시 빛나더니 129.3kg의 도라에몽을 날려버리죠. 그 후로도 엄마를 던져버리는 등 전혀 통제가 안 되는 도구인데 발동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꽤 쓸만한 도구가 될 것 같네요. 야구를 하다가 이웃집 창문을 깨뜨린 아이들. 하필이면 무서운 번개 할아버지네 창문을 깼는데요. 아이들은 친구 탓을 하면서 친구 보고 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공 찾으러 온 친구. 하지만 친구는 무서워서 도망치는데요. 도라에몽은 정정당당히 사과하고 유리값을 물어주라고 하지만 친구는 그럴 생각이 없는지 공 만드는 기계를 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어쩔 수 없다며 주머니에서 도구를 꺼내는데 본인이 하기 어려운 말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도구라고 합니다. 이 껌을 씹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대신 말해줄 사람한테 껌을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더럽다고 하면서도 아빠 등에 씹던 껌을 붙이는 친구. 껌이 몸에 붙자 아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에게 유리를 깼다며 돈을 달라고 하죠.
친구는 아빠에게 받은 유리값으로 아저씨께 사과를 하러 가지만 아직도 공 안 찾아왔냐는 비실이의 도발에 화가 납니다. 그리곤 껌을 사용해 복수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을 한 후 비실이 등에 붙이자 퉁퉁이에게 욕을 쏟아내는 비실이. 비실이는 결국 신나게 얻어 터지게 되죠. 그 후 진구는 껌을 사용해서 퉁퉁이가 용서를 빌게끔 계획하고 껌을 씹으면서 퉁퉁이가 하게 될 말을 읊조리는 진구. 하지만 퉁퉁이에게 붙이려던 껌이 실수로 자신의 머리에 붙어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해피엔딩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남에게 억지로 대신시키는 책임 회피용 도구였습니다. 도라에몽의 도구들로 꽉 차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진구 방. 진구는 파묻혀 있던 도라에몽을 꺼내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주머니에 있던 도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도구 정리하기로 한 도라에몽. 그리고 쓸데없는 도구는 버릴 거라며 따로 분류해 놓습니다. 다 분류한 후 공터에 가서 땅을 파고 도구들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버릴 도구 사이로 웬 예쁘게 생긴 별이 떨어집니다. 진구는 이게 무슨 도구냐고 묻고 도라에몽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이라고 하는데요. 쓰고 싶다는 진구 말을 무시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도라에몽. 이 이야기를 들은 비실이는 몰래 소원별을 파낼 계획을 세우는데 퉁퉁이까지 합세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소원별을 발견하지만 그 별을 진구가 가지고 튑니다. 무사히 집에 온 친구는 무슨 소원을 빌지 고민하는데 그 사이 창문 밖에서 퉁퉁이가 부르는 소리에 소원별은 나가버립니다.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소원별을 도둑맞았다며 큰일이라고 하지만 도라에몽은 그걸 왜 파냈느냐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합니다. 착각이 심하고 말귀가 통하지 않아서 엉뚱한 짓만 하는 도구라며 말이죠. 그 무렵 퉁퉁이는 소원별에게 칼국수랑 나무젓가락을 달라고 하는데 귀가 어두운 건지 타이어랑 나무를 주는 소원별. 퉁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과자를 달라고 하지만 소원별은 해맑은 얼굴로 의자를 퉁퉁이 얼굴에 꽂아버립니다. 수납장 뒤에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 옮겨달라는 소원을 빌었을 땐 뭘 어떻게 알아들은 건지 이 난리를 치는 소원별. 그 후 소원별은 비실이한테 가는데 돈으로 자신을 울려보라는 비실이의 요청에 소원별은 종을 울려버리죠. 그 후 웬 용수철 더미를 소환하더니 급기야 고래까지 불러내서 온 집안을 물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구 도라에몽판에선 비실이를 거의 죽일 뻔하기까지 하고 아예 비실이네 집에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용자를 다양하게 매기는 도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